안녕하세요. 미니유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상 앞부분에 제가 글을 써놔서 보셨겠지만 이번 영상은 제가 물건을 협찬을 받아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. 보시면 메이드웰 케이시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. 이거는 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건 아니고 저의 구독자분께서 이 메이드웰 케이시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데 저한테 폰 케이스를 스마트폰 케이스를 협찬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폰 케이스랑 도 같이 들어있어요. 우선 이 편지 먼저 읽어드리고 폰 케이스에 탭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유님께 안녕하세요. 작년 우연히 ASMR을 접하게 되고 그러던 중 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손편지나 뭐 메일 같은 거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막 전해져와요. 특히 막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. 미니유님을 좋아해주는 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런 내용의 글만 보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가도 갑자기 막 울컥하는 기분 같은 거 들어가지고 진짜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보내주신 펜이래 폰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분께서 도라에몽이랑 퉁가젤이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저는 퉁가젤이 좋아한다고 했거든요. 제가 퉁가젤이를 좀 좋아해서. 예쁘죠? 완전 귀엽죠? 특히 저는 요 치즈되고 있는 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. 귀엽죠? 요거는 요것도 체리가 치즈를 이렇게 요것도 체리다 요것도 이렇게 바나나 귀여워. 간혹가다가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거 탭핑 영상 찍어주실 수 없냐고 저한테 제안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스마트폰 케이스 탭핑 사운드를 찍어봐야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이거거든요. 이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투명 케이스예요.